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 내부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카이리 어빙이 내년에라도 레이커스에 합류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클리블랜드는 도노바 미첼 영입에서 발을 뺐다고 하며 브라이언 윈도호스트에 따르면 유타 구단은 미첼을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네요. 그리고 그 행선지는 뉴욕이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샤키로닐은 르브론 제임스가 카림 압둘자바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게 되면 고트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일론 로즈는 고트 토론에서 마이클 조던은 10번의 득점왕 타이틀이 있지만 르브론은 고작 한 번밖에 없다고 언급했네요. 패트릭 베벌리를 영입한 레이커스 구단이 바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트레이닝 캠프 전까지 계속해서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를 물색하는 등 로스터를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브리트니 그리너를 돕고자 러시아에 방문하려고 했던 데니스 로드맨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권유로 러시아 방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휴스턴은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케빈 포터 주니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서로 연장 계약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디트로이트의 하마두 디알로가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에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고 이를 잘 조합한다면 위닝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네요. 토리언 프린스가 위험한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마이애미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NBA 선수들도 약물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네요. 포워드 크리스 실바가 애틀랜타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